사람인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묘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쫓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조금 기분이 묘합니다. 인제 임형박이 구속된 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굳이 했다고 하면 5분의 1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스가 누구 거냐 이 부분만 밝혀졌지 진짜 이 권력을 가지고 했던 나쁜 짓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진짜 거대한 비자금의 저수지가 잠자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찾아야 돼요. 이명박은 돈의 신입니다. 돈을 뺏어야 이 사람은 진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돈만 안 뺏기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2년 동안 썼고 돈을 몇 조 벌면 이건 얼마나 잘한 거야. 자다 손손 돈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4대강도 자원외교도 그리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취했던 것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일단은 아까 이명박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다 버스에 태워서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마피아 집단, 이 대한민국이라는 권력을 잡아서 이 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쟁탈한 그 범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다 이명박을 가리키고 이명박을 불고 나가서 자기네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 모아서 버스에 태워서 무상급식행 그 버스에 태워드리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각하 편히 쉬십시오. 가시는 길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곧 변호사비도 제가 해외에서 찾아다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편히 쉬십시오. 이명박 각하 감옥에 가서는 제발 예수 믿으세요. 돈만 믿지 마시고. 밤에 이명박 씨가 구속됐습니다. 기분 묘하시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막 박수치고 그런 느낌이 안 되더라고요. 좀 찹찹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수감되는 그 장면을 쭉 지켜봤는데 우선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늘 사법 처리되고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는 참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예.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일찌감치 정말 대국민 사과를 좀 하고 고백을 좀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싶었던데 끝내 오리발 내밀고 아무것도 협조를 안 타가 결국 가장 안 좋은 불행한 상황까지 간 것이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돌발로 생긴 사건이라 그러면 충격파가 클 텐데 10년 동안의 숙원 사업 같은 거였어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우리 같은 불의의 인간형이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앞에 한 켠에 씁쓸한 느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사람 동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주면 유무지를 떠나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로서 국민들한테 주는 상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감정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그 리더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구속을 바라던 많은 사람들도 처벌을 바라고 구속을 바라던 많은 사람들도 한편에서 그냥 이거 박수 칠 일만은 아니다 이런 예. 느낌이 대부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다시 이명박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중계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의 사실은 체포 순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체포해도 된다, 체포하라라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장 검사 두 명이 이명박을 체포하러 갑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명박 씨 나와서 주차장 문에 샤타가 올라가고 이명박 씨가 나오고 짧게 몇 사람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차에 타서 이제 가는데 일단 재밌는 장면 몇 가지. 하나는 자녀들이 다 나와서 배웅을 하더만요. 그 지점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그 발 동동 구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개인적 감정으로는 연출된 어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시연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짓는 장면을 보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 동정심 유발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배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는 상황이 아니면 비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거기에서 눈물 같은 걸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본질이 흐려진다는 측면이 있어요. 정정당당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가면 그런 모습 없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 만약 저런 경우에 집에 다 남겨두고 혼자 당당히 담담히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출이죠. 그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연출시켰다. 그건 좀 더 좀 비인간적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 인사는 얼마든지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측근들보다 더 관심 가는 스포트라이트가 자녀들일 텐데 나와서 그런 슬픈 표정을 짓고 뭐 발 동동 구르고 하는 모습은 우대된 연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썩 좋아 보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김윤옥은 문 안에서 남편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었다고. 한국인의 정서가 그래요. 아무리 사악한 독재자라고 해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퇴임 1852일 만에. 사실은 이 수사가 박근혜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수사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 전 정부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해결됐어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창출시켰던 원세훈이나 국정원, 국가권력을 용인하고 동의해줬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권력이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동의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봐줬던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둘이를 한꺼번에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법원의 증거 기록 157권, 페이지로는 8만 쪽이거든요. 진짜 놀라운 것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의원님도 감옥 가보셨죠? 이런 종류는 안 가봤습니다. 아니 어쨌든 가보시다네요. 아 이런 종류로 안 가봤어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독재와 싸우다가 이렇게 가신 건데 감옥에 그런 권력자가 갇히는 순간 사실은 법물 터지듯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만 쪽짜리인데 앞으로 나올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은 80만 쪽이 될지 80만 쪽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명박 씨가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예상되는 증인만 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증언만 500명에 이르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젯밤에 11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검찰 부장검사 2명이 체포로 간 시간 12시 넘어서인데 그건 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기소를 2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구속을 하면 그 20일 안에 기소를 하게 하려면 하루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11시에 구속영장 발부되면 바로 가서 체포하면 안 되고 1시간 텀으로 하루가 더 날짜가 있기 때문에 12시 2분에 정확하게 체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500명의 증인을 재판장에 부를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추가 수많은 어떤 추가 증거들이 이제 제시될 건데 이런 문제를 역사적 판결과 기록을 위해서 증거를 남기고 증인을 부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깨끗이 본인이 인정하고 더 이상 주변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건 중에 이제 제 주위에도 과거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제가 면회를 가서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본인이 잘못 때문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잘못을 변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왔던 수많은 그냥 시민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요. 한 60명 이상을. 그 증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지 말아달라. 그냥 깨끗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인정하면 증인을 안 부르거든요. 꼭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죄를 받을 건 받고 끝내야지. 이걸 끝끝내 재판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도 예. 이명박 씨가 안 나가겠다고 했대요. 예. 이제 뭐 실제로 박근혜처럼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쪽을 파느니 결과는 어떻게든 똑같다. 영장실질심사를 나가건 안 나가건 구속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하자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는데 질문은 뭘 드리고 싶냐면은 재판 나오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재판 거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와서 할 이야기 없었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와도 할 이야기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따라갈 건데 따라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박근혜를 따라가면 안 되고 MB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를 따라가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빨리 인정할 건 인정해서 죄의 결과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정말 저 사람은 반성하고 있다. 정말 저 사람은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될 겁니다. 괜히 박근혜 따라서 재판 안 나가고 변호사 선임 안 하다가 38년
큰일 납니다. 38년. 어디서 나온 건 겁니까? 아니, 박근혜 38년 아닌가요? 아니, 30년이죠, 30년. 아, 30년인가요? 아, 네. 구형만? 아. 구형만.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38년 하실까요? 이상하게 그 숫자에 욕을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38년이.